안녕하세요. 게임기기 알려주는 빅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가에서 제작한 휴대용 게임기 게임기어로 발매된 8가지의 게임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닉 앤 테일즈의 사운드 테스트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버튼 2버튼 스타트 버튼 순서대로 누릅니다. 그러면 사운드 테스트 화면으로 전환되며 여기서 커맨드를 입력하면 소닉이 파동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겐!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2버튼 1버튼 스타트 버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셀렉트 화면에서 원하는 스테이지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웃런에서 무적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왼쪽 1버튼과 2버튼을 함께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무적 모드는 타임아웃이 되어도 게임 오버가 되지 않으며 차량과 충돌해도 부딪히지 않고 통과해버립니다. 버추어 파이터 미니에서 듀라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버서스 모드를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1버튼과 2버튼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입력하면 듀라리 선택됩니다. 뿌요뿌요2에서 후유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닝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 위 왼쪽, 2버튼, 1버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게임을 시작해보면 슬라임 모습의 후유 대신 사람 모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베어너클2의 추가 옵션을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옵션으로 이동해서 BGM을 14로 SE를 21로 변경하고 1과 2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추가 옵션이 뜹니다. 추가 옵션에는 목 29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하고 데미지를 5% 변경하면 무적이 됩니다.
파워레인저의 추가 옵션 오픈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메뉴에서 엑스트라 옵션이 추가됩니다. 엑스트라 옵션에는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하며 버서스 모드에서 드림으로 변경하면 버서스 게임 모드에서 사람과 로봇이 대결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파워레인저 무비의 엑스트라 옵션을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위로 2번 아래로 2번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효과 음이 들리며 엑스트라 옵션이 추가됩니다. 전편과 똑같이 버서스 모드에서 드림 설정과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하며 캐릭터 사이즈를 변경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탱포 주니어에서 미니게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 왼쪽, 아래, 오른쪽 2버튼, 1버튼, 2버튼, 1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망치를 쳐서 숫자를 맞추는 히트앤히트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 오른쪽, 아래, 왼쪽 1버튼, 2버튼, 1버튼, 2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사운드 트레이스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종 보스 아마쿠사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전원을 켜고 타카라 로고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3회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기어로 발매된 게임의 이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